경기도 의원들이 임시회 기간 복지, 사회, 경제 등 도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민생 현안을 조례로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중에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물류 산업 증가에 따른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조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기후 변화 대비 작물 육성, 도시림 조성 조례,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관련 조례안도 대거 발의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와 아동 친화도시 조성 지원,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산업재해 예방조례 개정, 희귀질환 학생 지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발의되는 조례안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조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면 정책 시행이 가능해집니다.